남은 음식을 또 새롭게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. 전찌개인가요, 혹시? 전찌개요? 네. 약간 마라탕 같이 하는 거. 막 다 넣고 그냥 끓이는 거. 네, 남은 전을 때려넣고 그냥 끓이는 거죠. 때려넣긴 하는데 약간 다르게 레시피를 만들어요. 기대된다. 그러면 기대해볼게요. 네. 우리가 명절에 항상 전이 남잖아요. 넉넉하게 다 부쳐가지고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남아. 꼭 이제 기름기에 질려가지고 가끔 안 남는 집도 있긴 하지만 열심히 지금 오늘 저의 레시피는 동그랑땡 전 이용한 그라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라탕? 동그랑땡은 손도 많이 가서 사실 남으면 버리기도 하고 일일이 다 갈아서 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정말 맛있는 건데 아깝잖아요.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고 제가 정말 소문난 요알못인데 저도 주방에만 들어가면 긴장하는 타입이거든요. 네. 저처럼 요알못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올리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. 온도. 그러면 온도. 이걸 불이에요! 불나! 불이야! 다시 올리브유를 기름을 더 넣고 더 넣으면 이렇게 남은 동그랑땡을 어떻게 하죠? 동그랑땡 혹은 전을 다져줍니다. 아, 진짜 말 그대로 필요해요. 다지는 거네요. 네, 그럼 이거 다지지 않고 그냥 믹서기에 돌리면 안 돼요? 믹서기에 돌려도 돼요. 그 다지기 있잖아요, 요즘. 다지기 써도 맞아요, 핸드믹서. 다지기가 더 귀찮지 않을까요? 믹서기 넣는 게? 그래요? 설거지는 제가 할 게 아니라서. 사실 이런 거는 손으로 으깨면 다져지는데. 진짜 그렇네요. 근데 되게 잘 다져. 언니 멋있다. 역시 내공이 다르네요.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예요. 자, 그리고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넣고. 근데 올리브유를 이런 데 써도 돼요? 네. 아, 백만 그럼 어디다 아니 아니 써도 이게 발연점 되니까.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거예요. 발연점. 아는 척 해보려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. 이렇게 다진 다진 제가 치고 있어요. 이거 안 저어도 돼요? 이거 저어야 돼요? 아니야? 막 하나를 쳐요 지금. 나보다 더하네. 탔어 저기. 이렇게 여기다면 안 된다 그랬잖아. 온도, 그러면 온도. 불이에요 불나 불이야. 다시 올리브유. 기름을 더 넣고 더 넣으면 제가 좀 이게 좀 낮춰주시고 낮췄어. 볶음밥을 할 때는 그냥 하셔야지 이게 수분기가 없어서 잘 볶아져요.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섞어. 근데 이렇게만 해도 그냥 맛있는 볶음밥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.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라? 피 봤어요! 어제 피 봤어요! 피 봤어요! 놀림 카메라죠? 이거 한 번만 네 해줄게. 안 되겠어요. 손에 기름기가 묻어가지고. 피 봤어요! 놀림 카메라죠? 저 이거 케찹을 케찹을 조금 뒤에 뭐가 없어요? 진짜 피 났어요! 고맙게도 그렇게 냈어요! 손님 좀 쉬세요. 제가 할게요. 아니야, 다 해놔. 이제 와서 뭐 형님 좀 쉬세요. 진짜 우리 형님 최고야. 근데 이때다 어머님이 들어오시잖아요. 이럴 때 딱 바꿨는데. 아우 뭘 이렇게 다 고생하니 이러면서. 뭐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. 네가 고생이 많구나. 지연이가 아무것도 할 경우 할 줄 모르지. 그럼 이제 명절 전후군 오는 거죠. 그쵸.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. 맛있는 냄새 나요. 맛있는 냄새. 지금 벌써 맛있어요. 맛있는 냄새 나. 이것만 해도 이거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. 이렇게 담아줍니다. 좋아하죠. 맞아요. 여기 혹시 이거를 넣어서 볶는 건 아니었죠? 후추는? 아 그거요? 마지막에 저는 이제 뿌리려고 했는데 기호에 따라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불리한 후추. 사실 처음에 넣으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. 네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치즈를 우리 그라탕 조금 넣어주세요. 아 치즈는 반칙이지. 자 많이 넣어볼게요. 맛있겠다. 많이. 치즈 많이 넣어야지. 그러니까 밥을 조금 깔고 치즈를 좋게 하니까 진짜 그라탕 느낌이 진짜. 훨씬 날 것 같죠. 이거 오븐에 들어가요? 전자레인지. 오븐도 필요 없습니다. 전자레인지 기대되는데 비주얼? 3분만 돌리시면 된대요. 와 전자레인지 바로 쓸 줄 아시네요. 약간 그 명절 지나고 갑자기 양식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쵸. 맞아. 물리면 그냥 간단하게 식사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훈이 언제 해줄 거예요? 저거요? 네. 제가요? 네. 혹시 서훈이 딸이 아닌가요?
닮은 거 보니까 제 딸이긴 한데. 아, 근데 정말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명절에 그쵸. 진짜 해서 제가 인스타에 올릴게요. 어, 진짜. 아, 정말요? 올리겠다고 하고 안 올리셨어요. 까먹었어. 아니, 하려고 해서 기억이 안 나. 이건 너무 쉽잖아요, 레시피가. 어, 이거는 기억할 그쵸. 수 있어요. 이거는 네. 기억해야죠. 이건 나도 할 수 있다, 정말. 어,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. 우와! 잠깐, 부셨어요? 대박! 우와! 잠깐, 부셨어요? 대박! 비주얼 부셨어요? 너무 많은 비주얼. 오! 레스토랑 이래요, 레스토랑이야, 진짜. 지글지글 소리도 나요. 빨리 이거 뿌려주세요. 진짜요? 이렇게 완성된 그라탕에 진짜 맛있겠다. 냄새가 예술인데. 치즈 쭉 늘어날 거야. 후추랑 파슬리를 뿌려주시면 돼요.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오, 괜찮아.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오, 괜찮아.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오, 괜찮아. 파슬리는 막 뿌려도 그 예뻐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손가락을 쓰면 되니까. 아, 그렇죠. 우리에게 손가락이 있죠. 손가락이 우리한테 아, 있으니까. 그렇죠. 후추는 취향에 따라 맛있겠다. 오, 진짜 오, 맛있겠다. 후추랑 웬일이야. 아니 어떻게 명절 그 동그랑땡이 이렇게 변신을 해요? 어머 너무 예쁘다. 지글지글 지글지글 아니, 하잖아. 오, 이 치즈 쭉 늘어지는 거 너무 기분 좋은 비주얼. 가장자리가 맛있는데. 어, 그렇죠 그렇죠. 눌러붙어 있는. 아 정말 진짜 역시 먹을 줄 알아. 그 실줄 아신다. 맛있어. 케첩이 심하면서 간이 딱 맞아요. 고기 씹히는 것도 그렇고 맛있어. 이거는 와, 명절에 짜투리 음식으로 만든 느낌이 아니야. 그냥 이것만을 위한 요리처럼. 이거 하나가 요리예요, 진짜.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케첩을 싫어하시면 고추장을 해도 돼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볶음밥에도 하잖아. 김치 볶음밥.